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날아온 예쁘신 우리 북한댁 언니와 개성 안학이 오늘은 콜라보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쁘지는 않지만 예쁜 척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예쁘고요. 우아합니다. 우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우아함의 아이콘. 네, 진짜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모르는 청진, 언니의 고향이 청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그 지역들, 지금 뭐 서울이라던가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이런 데도 많이 궁금한데 북한에선 더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아, 못 가봤으니까. 네, 그렇죠. 저는 다녀본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속들이 가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쓱 스캔만 할 정도로 스캔이 무슨 뭐 여기처럼 QR코드 스캔하듯이 그렇게 하면 딱 나오고 이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진하게 되면 뭘 자랑으로 하고 싶을까요, 언니는? 청진이요? 청진하면 일단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잖아요. 바닷가의 항구도시.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았어요. 아.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산물도 많고 또 해산물이 쌌고 그리고 개성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90년도까지 청진에는 정말 명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배급을 그 명태로 다 준 거예요, 거의 다. 식량도 주고 집집마다 그래서 명태 쫙 이렇게 그 발화로 아주 그냥 냉동 명태 그다음 생명태 이렇게 해가지고 계절마다 그게 그냥 그 명태철이면 집집마다 쌓여져 있어가지고 처리를 못할 정도였어. 아니 그 냉장고 없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그거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게 명태만 배를 채우는구나. 아, 그 거의 다 명태로 가지고 식혜도 해먹고 명태 식혜도 해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청진에서 살았던 특히 90년대 살았던 사람은 다 알아요. 명태 순대를 해서 그 명태소 머릿속에다 아니 네, 그 명태 네. 안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먹기도 하고 정말 명태 요리를 갖다가 집집마다 다 그게 있으니까 각자의 그런 재량껏 다양하게 조리를 해서 먹었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안에 그 청진에는 유독 명태, 그다음에 여기를 말하면은 오징어, 그것은 낙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게 많았고 해산물이 기본적으로 많았어요. 청진하게 되면 그런 게 많았구나. 개성에서는요, 저는 사실 뭐 명태 식혜, 명태 순대 이걸 못 먹어봤어요. 아 그렇죠. 거긴 바닷가는 네,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거를.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먹어보고 처음으로 접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 음식이요? 한국 음식도 그렇지만 북한 음식도 다 처음 접해요. 아, 그럼 네. 지역 간에 그 이동이 자유롭지 네, 않으니까. 네. 왜냐면 제가 청진에 갔을 때 그냥 극성 먹어봤던 게 뭐였냐면 그때 수남시장에 갔을 때 그때 3일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장마당에 2008년도예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먹었던 게 그냥 순대. 근데 기억에는 정말 맛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크기만 하고. 근데 북한의 그래서, 순대 맛있는데. 맛없었어요. 시장거리에서 그런가.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음식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뭐 그 함경북도에는 이제 그 명태 순대도 있고 순대가 조금 유명해요. 함경북도 순대 자체가 순대에 방아잎이 들어가는 유일한 곳이 함경북도거든요. 아 방아잎. 그게 이제 향신료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네네네. 그게 함경북도에만 많아요. 그 풀이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리를 할 때 방아잎 가지고 된장찌개도 하고 그다음 잡냄새를 없애주고 좀 향긋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또 순대 하면은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농마국수 하면은 청진이고 함경북도 네네네 농마국수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 평양에는 옥류가 무슨 평양 냉면이 유명하다면 네네네. 함흥에는 비빔냉면 함경북도는 이제 농마국수 그렇구나 언니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90년대부터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혹시 겪었어요? 제가 그 고난을 행군을 겪은 시대인 거잖아요. 아~ 90년대 시대에서 그 고난의 행군을 가장 아주 차차격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1995년도부터는 이게 완전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서 저희는 4년 함경북도는 4년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아, 그 김일성 죽은 그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이게 또 청진이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았던 게 거기가 이제 제철소가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네. 많아요. 네네네. 연합 제철소가 있고 이래가지고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은 다 배급에 의존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급을 안 줘버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바다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바다잡이로 살던 사람들은 좀 그래도 버텼는데 노동자들이 워낙에 많았던 지역이라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친구가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도 봤고 그리고 뭐 친구 부모님들이 열차 타고 먹을 거 구러 나갔다가 그냥 뭐 다리 잘려가지고 사망된 것도 봤고 그냥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청진에는 진짜 특히 저는 이제 포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라남에서도 살고 길주에서 살고 막 아빠 때문에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라남에서 제일 많이 살았는데 라남, 성평 이쪽이 정말 타격이 컸어요. 라남이 그래서 이제 어려워가지고 2000년대부터 라남의 봉화가 막 나왔잖아요. 막 펄펄 막 휘날리는 북극 시체가 그때 나온 게 그 라남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식량 같은 거 어떻게 해결을 했죠?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그 청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으로 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골로. 그 청진에 그나마 이제 아까 수남시장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수남시장이 그때 정말 그 청진 함경북도 내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었어요. 유명한. 지금 수남시장 하면 네네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그때도 컸단 예.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이제 공산품 같은 걸 사가지고 예. 그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경북도 아. 내에 있는 시골. 그래도 함경북도 내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시골에 가가지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배낭을 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양말, 그다음 비누 이런 걸 시골 사람들 못 사니까 네네네네. 그걸 갖다 이제 식량으로 바꿔서 다시 내다 와서 팔고 뭐 돈을 꼭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식량이 내가 판 본전이 되면 그 남는 식량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라. 근데 그렇게 했다가도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며칠씩 막 굶었던 게 그렇게 했다가도 엄마가 그 예를 들면 한 3kg 정도의 쌀을 남겨놓고 엄마 일주일 갔다 올게 요걸 갖다가 잘 조절해서 먹고 했는데 버텨도 버텨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물이라도 마시고 죽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청진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 90년대를 잘 이겨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정말 그때 300만의 아사자가 났다는 게 이게 거기서 겪은 사람들만 알지 그렇죠. 여기서는 그게 실화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인테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 그러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저희 선생님도 그랬고 네. 선생님은 자녀가 또 4명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학교에 가서 수업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고지식한 선생님이 배낭을 메고 나가고 의사 선생님도 나가서 사탕을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거에 너무 경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수준 높게 그래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편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혹은 청진기를 메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사탕 사세요 이거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개 대학 졸업한 것보다 시집 잘 가는 게 낫다. 그 대학은 졸업해서 뭘 하냐 그러면서 여자는 밥솥 뚜껑 운전만 잘하면 되고 구들장만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잘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개성 지역은 그때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그 개성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보니까 네네네. 함경 남북도가 가장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고 네. 그 평안북도, 평안남북도 이쪽에는 황해도 이쪽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원래 그쪽에도 뭐 쌀도 많이 나온 지방이고 다양한 곡식들이 많이 나오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2차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청진에서는 가장 또 배국이 내려와도 중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게 1톤이라고 한다면 그게 함경북도 지역에 오로지 1톤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제 군데군데 다 빼먹고 나중에 100km 정도가 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나눠주려고 하는 그게 되냐고. 그런 상황에 또 겹쳐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배잡이들도 이제 나가서 물고기 잡이를 하려고 해도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겹쳐버려가지고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